안녕하세요, 여러분. 니플 마니아입니다. 2019년 6월 28일 한국은 29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녹화 방송이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듯이 미국의 암호화폐 보고서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오늘 나왔더라고요.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잠깐 보려고 합니다. 뭐 소식들을 제가 지금 준비하는데 이게 하나가 보여가지고 그냥 이거 영상 하나를 만들고 다음에 또 소식을 찾아지면 그 영상을 가지고 생방송을 하든지 또 녹화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소식이 없으면 오늘 그냥 나중에 입으로 차트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하든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일단 녹화 방송으로는 이거 하나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암호화폐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암호화폐 미국이 얼마나 알고 있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뭐 미리 뉴스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뭐 너무 긴 이야기인데 다 하질 못하고요. 이제 그림으로 표시된 부분으로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잠깐 언급해야 될 부분만 이제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암호화폐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왔는데 이제 독립기념일이 다가오거든요. 7월 4일. 미국은 독립기념일이 인디펜던스 데이가 이제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축하한다. 인디펜던스 데이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자유, 그리고 경제 자유를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 경제 자유와 생명 자유, 경제 자유에 대해서 추구하는 거그 이상과 요 합쳐진 인디펜던스 데이를 이제 축하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서론적으로 나오면서 시작을 했고 지난 연도에 암호화폐 계속적으로서 이제 성장을 했다. 인식과 그 열광이 미국 안에서 이제 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기술을 이제 보고 있다. 여러 가지 파이낸셜 시스템 이제 참여한 새로운 그런 이제 기술들을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간추린 이제 코인베이스 리포트에서 이제 최근이 아니라 지난번 요 코인베이스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이걸 볼게요. 그 코인베이스 리서치로부터의 키적인 부분을 한네 가지로 이제 잡아서 보여주는데 최근 미국인의 58%가 비트코인에 관해서 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뉴스로 나와서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실 거고 자세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풀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에 많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서치를 했다고 합니다. 뭐 로얄 웨딩 뭐 일렉션 결과보다 더 많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많이 검색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70% 미국의 70% 정도가 규제라는 거거든요. 법률 제정과 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요 법률 제정이 이루어졌다. 미국에서 70%가.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가 더 증가하기 되고 있는 중이다. 이 로컬 이코노미 경제 측면에서 중요하게 이제 인식이 되면서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암호화폐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10개 주탑요 인구 비율로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 최고 그 인구 비율로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그탑10 10개 주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뉴저지, 그다음에 워싱턴, 뉴욕, 콜로라도, 유타, 그 플로리다, 알라스카도 이렇게 껴있네. 네바다,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쭉 보면요. 다 얘기 나온 거고요. 이렇게 사전을 보면은, 인식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인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고, 58%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리스트를 도와줬을 때, 암호화폐 리스트를 쭉 보여주고, 이제 여기서 너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비트코인을 58%가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이제 나온 거예요. 요 암호 이런 아까 리스트를 보여줬잖아요. 리스트가 없고 너가 만약에 그 리스트를 보여주지 않고 너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가 뭐냐라고 했을 때 37%가 요 비트코인을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58% 정도가 미국 나라에서 거의 반 절반 이상이었죠. 미국에서 절반 정도, 미국의 인구 절반 정도가 거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나온 거고, 10번째 주, 이제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에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주가, 첫 번째가 캘리포니아, 상위권에 들어가죠. 첫 번째. 캘리포니아 이쪽에 있고, 뉴저지, 이제 뉴저지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네, 워싱턴이 이쪽에 있어요. 아, 서부에 그래도 한두 개가 더 많네요. 그쵸? 그 다음에 뉴욕이 여기 있고, 이제 콜로라도가 어딨지? 콜로라도 이쪽에 있을 거예요. 콜로라도. 그 다음에 콜로라도 유타 이쪽에 있고, 이제 7번이 플로리다. 이제 플로리다는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알래스카. 네바다. 매사추세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헷갈려요.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결국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캘리포니아하고 뉴욕 쪽이. 아무래도 이렇게 된것 같아요. 또 보면요. 요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그 높은 밸류, 가장 에버리지 밸류를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인구 비율로 말고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제일 많이 가격을 가지고 있는, 그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그탑10 주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델라웨어,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죠. 그다음에 3번 네바다, 4번 뉴욕, 5번 워싱턴, 6번 와이오밍. 아, 와이오밍이 법률 제정 여러분 아시죠? 와이오밍에서 그 제일 첫 번째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건 이제 허락한 그런 주죠. 여섯 번째라고 합니다. 완전 시골 주가 여섯 번째라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커네티컷, 그 다음에 일리노이스, 시카고 쪽인데,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그 다음에 뉴햄셔. 완전 뭐 아직까지는 뭐 뉴욕,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워싱턴 이렇게 들었죠. 워싱턴 DC 쪽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완전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주들도 있지만, 모여 있지 않은 주들도 있습니다. 이런 와이오밍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 유명한 데예요. 다 유명한 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해리슨, 이제 나이는 30대, 시스템 매니저고 워싱턴 주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의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많은 그 센스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 요 스탁보다, 요 암호화폐가 요 스탁, 본드, 그다음에 요 부동산보다 더큰 이제 센스를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쭉 보면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그 트레이딩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또는 지금 팔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지금 계속 모으고 있나 봐요, 이 사람은. 그래서 there are price points where I might sell some.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가격 포인트에서 내가 이제 팔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채무를 페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집을, 콘도를 페이를 하기 하기 하, 할 하는 하기 위해서 그 가격을 보고서 매도를 할 거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나 이제 자신의 목표는 경제적 자유를 실제적으로 얻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집을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집값을, 월세를 내고 살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는 것은 이런 이제 스탁, 본드보다, 부동산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자기는 이제 앞으로 가격이 왔을 때 매도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30대 워싱턴 스테이트에. 자, 그리고 엘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35세, 이제 뉴욕에 있나 봐요.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나는 비트코인을 조금 샀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2017년에 조금 샀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 붐이 일어났고, 내 돈이 이제 더블로 됐다. 완전 두배 상승이 됐다. 그래서 나는 완전 그때 큐리어스가 됐다.
왜냐하면 나는 매우 흥미롭고 이거 이 기술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호기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실제로 공부를 했다. 요 크립토그래픽 요 실제로 공부를 했대요. 크립토그래픽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 대학 안에서 so 이것은 so 그것은 이제 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쉬웠대요. 이 사람한테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쉬웠대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토드라고 하는 뭐 49세인데 Northern Virginia라고 있는데 나, 이제 자신은 I have been looking for investment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관련해서 계속 보고 있는 중이었대요. 근데 이제 스탁 마켓을 이제 설정하지 않았고 이제 전통적인 것으로 부르는 것으로서 이제 그걸 바꿔 그 투자를 이제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그 기회는 스탁 마켓 안에 오직 주식 마켓 안에서 가장 큰 기회는 오직 뭐라고 해야 돼? 자, 확실하게 알려진 그 인베스터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미국 그 안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을 맡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만이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암호화폐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이제 수익을 얻기 이제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매우 매혹적이게 이제 그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은 이 사람도 똑같은 거죠. 자신의 목적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결국 이 사람도 암호화폐를 이제 투자를 어떤 걸 할까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선정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에 관련해서 이제 보자. 이제 법률에 관련해서 이제 보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걸 읽어볼게요. 브렌다라는 사람이 30대고 30살이고 그 다음에 CPA이고 푸에르토리코라고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 I need to be able to explain this new technology.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새로운 기술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좀더 배우고 싶나 봐요. 그리고 best way for me. 그리고 나에게 최고가 될수 있도록 최고가 되고 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 거 그것을 이제 싫어하는 거 나의 스스로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나름대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나 봐요. 잘 모르 암호화폐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또 크리스토퍼 26세라고 하고 스몰 비즈니스 오너라고 해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주인 그 놀든 뉴저지라고 해요. 뭐부터 볼까? 잠깐만요. 자, 크립토와 비트코인은 이거는 널리 알려진 그 커런시의 아이디어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넓은 화폐, 뭐, 그전 세계적으로 쓰이면 되는 화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해외 송금을 할수 있다. 어떤 그 거래소 비율, 그다음에 높은 트랜스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거 없이 이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say I want to move another country someday. 어느 날 내가 다른 나라로 이제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암호화폐도 실제적으로 자동적으로서 이제 자기를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돈에 관련해서는 아무 그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암호화폐를 들고 있으면은 어디든지 가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사를 갈때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달러로 바꿔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내가 그냥 이동하면 내가 이동하는 대로 지갑이 핸드폰에 안에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돈이 이제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전체적인 여행은 그 여정은 나의 전체적인 여정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실제로 믿고 있다. 이 블록체인 아이디어와 비트코인 그리고 크립토 그거 자체를 그냥 자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테크놀로지가 성공될 수 있기를 이제 바란다.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크리스토퍼랑 26세니까 좀 약간 좀 가치를 보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결국은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제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죠. 경제. 돈을 많이 벌어야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간추려서 이제 좀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참여적으로서 이제 봤을 때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그쵸? 아까 나왔어요.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인구 비율로 봤을 때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높은 그런 주가 아까는 10개였는데 지금은 20개. 이제 20개로 보여줘요. 아까 10개까지 보여줬죠. 매사추세츠. 근데 커네티컷, 메일랜드, 그다음에 버지니아, 그리고 또 일리노이스, 그다음에 오레곤, 그다음에 조지아, 애리조나, 뉴햄스피어,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어디였어? 어디야 이게? 로드 아일랜드, 그다음에 텍사스가 진짜 오래 있네. 이것도 얘기가 말씀드린 거죠? 아까 보여드린 거니까 넘어가고 갓그 제일 많이 높은 그 투자 금액을 가지고 있는 그 주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인식 부분에서는 이제 58%라 그랬죠? 그다음에 넘버원 스테이트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넘버원이 이제 윈스콘신주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제일 낮은 주가 이제 18%라서 알래스카 인식 자체가 이제 알래스카가 제일 낮다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쭉 나오네요. 뭐 윈스콘, 유타, 와이오밍, 뭐 콜로라도 쭉 나옵니다. 오레곤, 워싱턴 DC, 뉴멕시코, 그 로데 아일랜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규제, 이제 법률 개정하고 그다음에 규제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데 미국에서 한 70%가 미국에서 이제 70%보다 더 많이 이제 최근에 이제 법률 규제가 이제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이제 제정이 70% 이상이 이제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몇년 동안 성장을 했는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법률에 대해서 제정하는 거에서 어디가 성장을 했는지부터가 쭉쭉 나오고 있어요. 이제 검은색 부분이 이제 2019년부터 이제 법률 제정, 암호화폐 법률 제정이 이제 규제하고 같이 이루어진 데고, 자, 요 2015년, 자, 2015년부터 이제 뭐 법률 제정이 벌써 이루어진 데가 있나 봐요. 우리가 알기로는 요 와이오밍이 더 이제 어디죠? 여긴가? 여기 거예요. 와이오밍이 먼저 된줄 알았는데 사실 보니까 와이오밍이 먼저 아니라 뉴욕 주인가 이게? 뭐 아무튼 여기서부터 된것 같아요. 어딘 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텐트라고 해서 이제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 그래서 미국인의 15%를 넘게 이제 의지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정말 좋아하냐?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정말 내가 이제 암호화폐 사기를 여기도 이제 6개월 안에 암호화폐를 구매하기를 정말 원하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다섯 개 주가 이제 높은 주가 이제 됐다라는 거죠. 15% 정도인데 여기서 15%좀 넘게 이제 나는 정말 암호화폐를 좋아하고 구매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을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한15% 조금 넘게 되는데 근데 뉴저지가 22.8%. 한국 사람 많습니다. 뉴저지. 근데 한국 사람이 많아서 이게 이렇게 인구 그막 퍼센트가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켄터키. 야, 켄터키. 와, 켄터키가 이렇게 높아? 인식 자체가 웨스트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미저리 이렇게 나옵니다. 쭉 보면요, 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검색, 비트코인에 대해서 구글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한주 다섯 개 주를 이제 뽑는 거예요. 그 12개월 동안 1년 동안에 요 구글에서 비트코인을 선택한 어느 주가 제일 많이 선택을 했냐라고 했을 때 1번이 네바다예요. 네바다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 자, 2위가 하와이. 여러분, 하와이예요. 하와이에 일본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자, 아무래도 일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와이에는 그쵸? 아무래도 많이
검색이라기보다는 잠 검색이니까 좀 모르겠죠. 암호화폐를 많이 사용 그러면 앞에 나왔을 때도 암호화폐 가지고 있는 거에서 하와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진 않았죠. 어쨌거나 검색이 2위, 그다음에 3위가 캘리포니아. 자, 검색 1위가 캘리포니아였다는 걸로 저는 뉴스가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코인베이스에서 조사한 걸로 봤을 때는 이제 3번 이제 캘리포니아라고 합니다. 4번 워싱턴, 5번 뉴욕 이렇게 딱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한 거 여러분 다 이게 다 미국 안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보고서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 12개월 동안에 유튜브에서 검색 비트코인을 검색한 게 워싱턴 DC가 제일 많대요. 그다음에 메일랜드, 그다음에 워싱턴. 자, 워싱턴도 또 들어가죠. 워싱턴이 은근히 세네. 워싱턴에 시애틀 있는데요, 시애틀. 그다음에 뉴욕, 그다음에 버지니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뭐그 정보 자료가 이제 구글 이제 트렌드에서 했다는 거죠. 코인베이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 그냥 여러분들께 잠깐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큰 뉴스는 아닌데, 그래도 전체적으로서 이제 미국이 어떤 분위기인지 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XRP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58%.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이제 비트코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58%인데, 이것보다 더 XRP를 들었다라고 하는 건좀더 적을 거예요. 적을 텐데, 지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느끼기로는 그래도 XRP가 점점 지금 홍보가 많이 되어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제 주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는 충분히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비트코인보다 XRP 검색이 더 높았다라는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거지만, 미국 전체적으로서 검색한 것보다는 제가 보기로는 자기네들이 주위에 있는 그런 소비자를 통해서, 저 이용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본 거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암호화폐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서 이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뭐 어쨌거나 이제 여러분 뭐 이런 미국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그래도 이제 많이 법률도 제정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식들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하고 관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미국 보면은 미국이 점점 이제 법률 제정, 자 볼게요, 법률 제정. 자, 법률 제정 보면은 거의 다 지금 제가 볼때70% 이상이라고 했는데, 거의 봤을 때도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지금 보면 완전 시골 뭐 텍사스도 거의 됐죠 사실은. 근데 지금 이게 표시는 안 나왔지만 거의 된걸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요것보다는 더 많이 됐다. 그래서 요 70%라고 되는데, 70%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진짜 규제하고 같이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에서 펼쳐지면 XRP가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이죠, 여러분. 제가 또 생방송을 하게 될지, 또 자료를 좋은 자료를 계속 찾다 보다가 좋은 자료가 있으면은 생방송에 가지고 될지, 아니면 오늘 좋은 자료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차트 설명으로 생방송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짧은 영상이라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꼭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플 마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